울진군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동해 해상 1원과 독도를 돌아오는 제13회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합니다. 울진군이 주최하고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조직위원회, 경북요트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8개국 요트 34여척, 300여 명이 선선히 참가해 치열한 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요트대회는 아름다운 동해 바다와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고 요트인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축제로서 올해 13회째를 맞이했으며 울진 호프 마리나항 출발해 대한민국의 영토 최동단의 독도를 경유하고 항해 거리 448km에 달하는 오션 레이스로 국내 최장거리 요트 대회입니다. 울진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회인 만큼 외국인 선수들의 경우 국내 체류자에 한해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무관중의 경기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또한 선수 및 관계자전은 PCR 검사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부대 행사 생략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이번 대회는 코로나19의 대유행 등 많은 제약으로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코로나19의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